또 시험 기간인가 봅니다. 교수님! 애약 좀 주세요! 혹시 플러스도 같이? 그럼 제가 교수님 마음에 탕탕탕탕탕탕 덮드려 샤비쉬! 탕탕탕탕탕탕탕탕!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주간 카펫 탐방 바로 렛츠고. 특이점이온 AI 여친 버킹 갈래? 싫어. AI 이용해 여자친구 만들어낸 프로그래머? 뭐야 이거 AI 그림이야 이거? 전세계 모태솔로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채팅창이 너무 웃긴데? 이름 기억 씨 이건 아니잖아요. 버킹도 왔네? 근데 버킹도 같이 가주고 버킹 싫다고 직접 말하기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싫으면서 가준 거니까 츤데레네. 야 씨 성격도 만들었어? 나를 노리던 그녀를 빼앗은 금태양?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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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함께 있거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쪽으로 보내진 않을 거니까 내 몫까지 오래 살아야 한다. 진작! 야메라! 난 그저 영상을 가만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금태양군! 다메다! 요즘 근데 이런 트렌드 좀 많지 않아? 금태양 착해. 금태양 잔뜩 다친 거 봐 지금. 방카이. 어 뭐야? 어? 일진녀 수연이었나? 저번에? 기가 차다는 듯. 와 너 진짜 좀 신이네. 너 같은 새끼가 어떻게 학교 일진회에 들어간 거야? 똑똑히 봐더라.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방카이! 독고 남궁민수의 참백도가 삼절곤으로 변한다. 당혹스러워하며 야 그거 뭐야 어디서 났어! 쉬아! 그녀를 공격한다. 놀라서 재빨리 피한다. 야미씨 이런 거 안 통해. 독고 남궁민수의 참백도를 빼서 만으로 부순다? 내가 이 정도도 대응 못할 줄 알아? 스크서 길로틴 초크는 통하지만 마음에는 안 통하는 그녀. 길로틴 초크로 다짜고짜 기절시켜.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아니야 미씨. 이카쿠의 방카이가 멀신인 거야 아니면은 일진녀 수연이 노리나 센 거야? 아니 저번 길로틴 초크는 분명 당했는데? 길로틴 초크가 노리나 센 거라고? 아니 참백도보다 강하다고? 와 마음에는 안 통하는구나. 환자님 들어오세요. 병원 왔는데 나보고 모쏠 허접이라는 줄 알고 식겁함? 모쏠. 아니 그걸 또 이 와중에 그렸어? 모쏠 환자님 들어오세요. 모쏠 환자님. 또 시험 기간인가 봅니다. 교수님 A약 좀 주세요. 혹시 플러스도 같이? 그럼 제가 교수님 마음에 탕탕탕탕탕탕 다 엎드려 샤비쉬 탕탕탕탕탕탕탕탕 탕탕탕 경찰 다 총 보내요! 탕탕탕 탕탕탕탕 기아! 최근에 본 사람 중에 네가 제일 제정신이 아니. 아 그냥 탕탕 뭐 교수 막 이 정도만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저 미친 그냥 탕탕탕탕 야 미친 탕탕탕 이러고 있으니까 개웃기네. 호주 4대 전쟁 토끼 전쟁 예? 울타리 철조망 기관총 다이너마이트 세균전을 통하여 10억 마리가량의 토끼를 죽이는 데 성공하였지만 토끼들의 번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결국 패배. 호주 중앙과 남부평원 일대를 빼앗김? 에뮤전쟁 군대 1분대와 기관총을 장착한 트럭 2대를 동원하고도 트럭 1대를 강탈 및 파손당하고 갈수록 능지가 상승하는 에뮤들에게 패배. 결국 에뮤들이 점령한 농지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굴욕적인 협상을 맺음? 낙타전쟁 헬기까지 동원하면서 만발의 준비를 마치고 100만 마리 중 1만 마리를 죽였으나 개전 5일 만에 호주 측에서 먼저 패배를 선언해버림? 고양이 전쟁! 과하게 늘어난 길고양이들 200만 마리를 살처분한 끝에 멸종위기 종들의 복원에 성공하였고 지속적인 잔존 세력의 소탕으로 추가 성과를 올리며 호주의 완벽한 승리로 끝남. 얘네들은 왜 동물이랑만 전쟁을 하는 거야? 호주가 야생동물 살기가 정말 좋나봐. 저러면서 세계대전은 다 이겼다고? 아... 자연이 누나 강한 거구나. 저 동네는 곤충도 무슨 판타지에 나오는 몬스터 같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간 카페탐방 7화가 딱 그렇잖아. 마지막에 그 곤충 모자크잖아. 걔네 호주 애들이잖아. 고조 사토루 컷. 미용사님 고조 사토루 스타일로 잘라주세요. 고조 사토루요? 네! 저거 라노벨 대사 대참사? 작가의 말. 30살 넘게 먹고 부모가 사주는 옷만 입는 찐따 새끼들.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상처 입은 독자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이게 좀 그거 아니야? 이거를 지운 다음에 이렇게 사죄글 올리는 거 자체가 좀 그렇지 않아? 이거를 유쾌하게 못 받아들이고 이런 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안경쑥 이러는 댓글들 보고 삭제한 거잖아. 이것도 못 받아들이면 진짜 방구석 백수새끼 맞는 거잖아. 폐교 탐험하면 안 되는 이유. 그냥 안 되지. 폐교 탐험하지 마라. 평소에 흉가 폐공장 폐교 같은 데 탐험하는 거 즐겨서 한 달 전까지 주기적으로 찾아다녔는데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걸 왜 즐기는 거야? 마지막으로 갔던 폐교에서 기괴한 경험 한번 하고 다시는 안 감. 그때도 새벽에 혼자 동네 폐교로 탐험 갔던 건데 막상 들어가니까 눈알 것도 없고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 교실에 앉아서 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야. 야 미씨 귀신이나 괴한인 줄 알고 순간 경직됐는데 보니까 말짱한 사람이더라고. 안심은 했지만 혹시 몰라서 여기서 뭐 하시냐고 물었는데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이렇게 즐거운 건 처음이라나 뭐라나 혼자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옷을 벗고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야. 야 미씨. 근데 그 와중에 몸은 또 근육질에 피부는 탱탱해서 더 무서웠음. 그럼 괴한 맞잖아. 약간 불곰을 보는 공포가 아닌 말레이곰을 보는 공포. 암튼 다행히도 내가 달리기가 빨라서 도망은 쳤는데 세상에 미친 새끼가 참 많은 것 같음. 아직도 그게 뭔가 싶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오금이 저림? 아니 개무서운데? 이렇게 즐거운 건 처음이야. 중얼중얼중얼 이러면서 옷 벗고 뛰어온 거잖아. 두렵다. 세계 최강의 묵찌빠? 가위바위보에서 쥔 사람이 설거지하기로. 아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어? 갔다! 응? 아빠? 너다 귀엽게 누구라. 이 세상에는 바위로 자르는 가위가 있다는 것을? 그냥 설거지하기 싫은 거잖아. 개업가야. 현재 웹소판에 신문이 난 어느 독자. 그래 내가 이것도 그럴 것 같았어. 이렇게 길게 얘기해가지고 신물이 난다. 어떻게 훗물이 10개도 없는 거냐? 미친 자식. 초강인인 생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헉! 에에에! 화가 또 잔뜩 났네 이거? 응?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영상은 성의가 없어. 뭐야 이거. 기간 내에 다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럴 땐 백수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했다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는 가는 건지 원. 얘는 좀 다른 애잖아. 이번 주간의 카페탐방도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번 카페탐방 재미있었고 다음 카페탐방에서도 좋은 글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